안녕하십니까. 다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녁시 네,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저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어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습니다. 어, 다른 분들도 어, 많이 공덕 쌓기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에, 단기 목표 1000분 모시겠습니다. 지금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좀더 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책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음,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어, 큰 어, 변동성 장세는 어, 전개는 되고 있지 않은데 아무튼 네, 어,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폭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네, 오늘은 요 기사 딱 하나만 보십시오. 자, 서머스, 레리 서머스, 카시카리, 예, 미연창륙 가능성에 의구심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음, 어, 제가 느끼는 이런 상당히 전문가죠. 또 대가고, 네.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어, 내용들 특히 어, 지금 무분별한 어, 정책적 그 돈풀기에 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가셔가고 꼼꼼히 예, 살펴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블랙록 어, 뭐 핑크인가요? 예. 그분 그 회장 그 양반 제한 마디 했는데 예.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뭐, 다른 거는 그냥 한 번씩, 어, 여러분의 눈에 가는 거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예. 월가 전문가들은 7월 CPI에 너무 들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은 상당히 클리티컬한, 아주 예민한 부분에 와 있습니다. 어, 다우와 S&P 500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호주 달러고요. 에, 호주 달러가 이렇게 급반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지만 달러 약세도 아니에요. 지금 호주 쪽에 뭔가 호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머징 시장의 흐름도 에, EEM 보면 살짝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자 코스피도 보면 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반등이 세게 들어왔죠. 어, 그거는 호주 달러, 코스피, 이머징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머징 쪽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나 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잘좀 보시고 그래서 호주 달러도 큰 추세로는 내려오고 있는데 네, 중간 중간 이렇게 반등이 세게 들어옵니다. 음. 자, 그래서 그 상황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주봉에서 RSI 값이 51인데 네,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되는지 여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조금 참고하시고요. 자 달러 인덱스 주봉입니다. 현재 105, 이제 106은 어, 무너졌는데 7월 4일 주간에 생겼던 양봉은 지키는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보시면 여기 지지가 보이시죠? 음, 그러면 자 앞으로 어, 자 최소 횡보다 여기는 깨안 깨는 걸 보니까 그래서 자 횡보 장세를 이어가다가 뭔가 변수가 생기면 그 변수는 다른게 아니라 연준의 통화 정책입니다. 연준 FOMC 아니면 8월달에 잭슨 월 미팅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해 보고요. 자그 다음에 유로도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 음. 지지했던 부분을 붕괴시키고. 그 다음에 자 다시 올라가려니까 저항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상승에 제한적이고 얘 같은 경우는 현재 37아 s 살값 상당히 요원합니다 올라가려면 그래서 유럽 쪽에 자 이제 제가 이제 오늘부로 계속 말씀 드릴게요 하반기란 말을 계속 말씀 드릴 겁니다 하반기에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네. 유럽이든 뭐 중국이든 뭐 우리나라든 뭐할거 없이 그래서 지금 상태들이 다안 좋은데, 주식 시장만 간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지요? 네, 여러분들, 에, 진짜 안전 벨트잘 매셔야 될것 같고, 올 하반기, 네, 잘 보셔야 된다.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위안. 어, 얘도 지금, 음, 4월 18일 주간부터 해서 폭등을 한번 했죠. 한달 동안. 그리고 잠잠 하다가, 자, 이거는 지금 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국 부동산 시장 지금 심각하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예, 이거 어 만약에 기업 부채가 많기 때문에 특히 달러 부채 이거 터지기 시작하면 거쳐볼 수 없습니다. 예, 제 아무리 중국이 어 일당 체제라지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잘 보셔야 되고, 자그 다음에. 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안 죽어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안 죽잖아요. 여기 저점 찍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살살 살살 올리고 있어요. 예, 연준이 원하는 건 2%인데 2.67%예요. 5년, 네, 미래 5년 후에 물가가 이 정도 간다는 얘기죠. 높은 거죠. 예, 이렇게 높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음, 자, 그 다음에 10년을 보면 10년도 그래요. 네. 이2.47%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니까 그러면 연준은 지금 네. 뭐 해야 돼요? 땀나게 네, 긴축을 해야 된다. 네. 금리 올려야 되고. 자, 여러분들 진짜 명심하실 거는 자, 연준이 금리를 왜 올리죠? 이게 가장 중요한 명제인데.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경기가 너무 좋아서 아니요. 예. 얘네들이 그 쌓일은 네. 똥이 있는데 그 똥을 회수하려고 어, 냄산하는 그 똥을 회수하려고 억지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그 유동성을 회수하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QT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지만 예, 연준도 뭔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겁니다. 예, QT를 갑자기 막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아니, 8월 달? 9월 달부터는 공격적으로 예, QT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예, 금리를 올리는 목적은 물가를 잡고, 그 다음에 유동성 회수에 있는데, 예, 그러려면, 네. 그러니까 수돗물을 잠그는 거죠. 수돗물을 잠그는데 예, 자꾸 삐질삐질 나와. 예, 어디, 어딘지 모르지만, 네. 그걸 물을 퍼다가 쓴다고.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중시거든요중시는 금리가 올라서 유동성이 마르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진짜로.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완전 빡치는 거죠. 어. 열받은 거죠. 그러면, 어, 금리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른다. 지금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 연준이 완전히 똥줄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 여러분 잘 보시고요. 자, 국채 10년물. 자, 국채 10년물, 자, 금리. 예, 요거는 장기 금리죠. 그러니까, 연준이 결정하는 정책 금리에는 반응을 하긴 하는데, 예, 얘는, 자, 장기 10년물 이상은 뭐에 관음, 관, 관계가 되는 거죠. 예, 경기입니다, 경기. 예, 경기. 경기에, 예,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는 살짝 여기서부터 올라왔죠? 이건 뭐죠? 네,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내려올 때는 예, 전체적인 추세는 내려오고 있는데 예, 여기서 잠깐 반등을 하는 요 기간이 좀 길었죠? 예, 좀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밴드를 몇 프로? 예, 3% 그다음에 2.5%요 사이 안에서 놀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기금리, 자, 3개월짜리 보면, 높죠? 2.57%나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금리 쫓아가는 2년물 금리, 3%가 넘어요. 그 다음에, 자, 5년물, 네, 2.9, 자, 10년물, 네, 2.8, 30년물, 3.1. 네, 30년물은, 네,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응. 그래서 지금 팔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 금리차입니다 금리차 그래도 얘는 축소하고 있습니다 음자0.3 여기가 0.15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죠 어, 최저점이 0.05까지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예자 회복이 되고 있고 자 3개월과 10년물 0.3 얘는 한번 빠졌다가 가는 게 좋습니다 가더라도 예 근데 이번에 만약에 9월달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빠지겠죠. 당연히. 당연히 빠집니다. 예, 3개월 물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10년 물보다 앞설 수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정책 금리가 예, 10년 물 금리보다 더 세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어, 벌어지고 있다. 예, 역전되는 상황이.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긴장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 당연히 금리 인상과 QT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예, 역전 10, 10년물과 3개월물이 역전되고 나서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예. 이제 완전히 음. 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이 싹 마르는 거죠. 아, 그러면 예,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 하이일드 정크 본드 시장 이런 데서는 엄청난 크러시가 날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음. 그다음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만한 게 좋은 게 이거죠. 30년물과 5년물의 금리차. 이거. 음. 이건 정확하게 침체를 얘기했어요. 2000년 여기에 좀 올라오면서 레이먼 어, 사태. 그다음에 현재 이제 올 버블 사태. 근데 팬데믹 사태는 여기 풍덩을 안 했어요. 얘는 신기하게도. 예. 신기하게도 풍덩 안 하고 다시 올라왔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지금은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타임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죽어야 되는 타임인데, 지금 반등이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어, 이게 뭐지? 지금? <laughs>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대세상승으로 가는 거 아니야? 어이고,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절대로.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런 상황들을 체크체크 하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월봉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파악이 안 돼요. 일봉 하나 갖고는, 예, 여기 보면, 자, 미친놈 널듯이 풍동 빠졌다, 올라갔다, 풍동 빠졌다, 올라갔다, 풍동 빠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예, 미친 놈 널뛰듯이 한다 이거요. 이래 갖고는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럼 뭘 본다? 월봉을 보면 돼 월봉. 음. 월봉을 보면 느긋하게 예, 어떤 상황 파악도 되면서 잘볼수 있다. 자, 그래서 유가를 보시면 자, 유가는 주봉, 네 피어싱 라인 이제 네, 반전 패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점은 일치가 됐고, 예. 자, 이거 잘 보셔야 된다. 자, 유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게 뭔 시추에이션이지, 또. 예.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21선 넘는지 여부, 예. 요거, 보셔야 된다. 예. 지금 이러고 있어요, 유가는몇 달러? 예, 94달러. 예. 그래서, 자, 요 부분을 짱대항봉으로, 이게 저항이거든요, 여기가. 돌파하면, 예. 자, 앞으로 경로가 예상이 되죠. 만약에 돌파하면, 자, 지지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생길 거고. 자, 돌파 못 했다가 다시 시도했다가 내려오는 이런 상황.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예, 잘 체크하시고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자, 월봉을 보면, 이번 달 아직 멀었죠. 끝날려면. 예, 이것도 양봉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골차 풉니다. 예, 물가에 또 영향을 줘요. 아니, 유가가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네. 이런 된장 이러면서. 예. 그래서 꺼진 불도 뭐라고요? 다시 보자. 예, 그 다음에 예, 앞으로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그게 뭐죠? 경기는 침체로 가고 물가는 높은 거, 스태그, 예, 스태그, 스태그플레이션.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뭐, 경기 침체 따로따로 따로 놓고 보는데, 지금은 오히려 같이 놓고 보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가도, 아이고, 만만치 않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구리 좀 보시겠습니다. 자, 구리도, 야, 이건 대표적인 이제 침체 신호를 나타내는 거죠. 침체 신호, 예. 자, 그럼 얘는 진행이 됐는데, 자, 주목을 보시면, 자, 여기서, 자, 여기, 1차, 1차 하락, 반등. 자, 2차 하락, 또 반등. 자, 자 이러고 있죠. 아,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자, 이 3파에 대한 되돌림이 예, 38%딱와 있어요. 정확하지요, 여기. 음. 자, 그러면, 앞으로 좀더 여기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턴 다운 하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물가는 높고, 네, 침차는 되고, 아주 골 때리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닥터코퍼도 잘 보십시오. 네, 근데 얘는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판단 좀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자 주봉입니다. 아, 주봉에 보니까 윗그림자 생기면서 좀 헬렐레 힘들어하네요. 자, 볼까요 거래량 좀네 보십시오. 얘가 못 가는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게 네, 6월 13일 주간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려면 이만큼의 거래량은 최소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오죠. 네,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실종이 됐다. 네, 지금 여기서 아주 작은 개인들만 치고받고 하고 있다. 음, 그죠? 네, 그래서 이 되돌림도 얼마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표시도 안 했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연준이 빡쳐갖고 더 세게 예, 금리 인상과 QT를 진행을 한다라면 얘는 14000, 만사0 14 만선도 붕괴될 수가 있다. 대비하시라. 그런데 재밌는 거. 자, 나스닥하고 11월 달에 똑같이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반등폭은 나스닥이 더 세요. 네. 그죠? 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거죠. 둘이. 하나는 유동성이 완전히 기대해 있는 거고, 하나는 그나마 뭔가 상승에 대한, 그죠? 물가가 죽는다는 그런 희망 섞인 그거에 반등을한 거다. 그렇지만 방향은 나중에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요거는 다우 지수의, 다우 지수의 선물의 2008년경입니다. 자, 고점이 2007년 10월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내려오다가 여기 저점을 찍고 반동 주는데 자 요거 21MA 예, 21일 월선을 딱 저항을 받고 자 내려왔죠. 이게 리먼 사태 때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자 여기 61.8% 근처까지 더 돌렸고 지금 여기 음, 21 요거 예, 요 선에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RSI 값이 풍덩 빠졌고, 자, 이 상황을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그 앞전에 다컴버블의 저점. 자, 이탈했죠. 그만큼 크로쉬가 강력하게 내려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다음 모습을 보면, 자, 똑같아요. 상황이. 자, 보시면, 자, 지금, 자, 내려왔죠. 그 다음에 여기 21일 MA 올라왔죠. 61.8%가 34,000입니다. 다시 34,000. 여기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21일, 21월봉, 어, 월선에 저항을 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예,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하고 셋. 지금 현재 하나, 둘 하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 자 그러면 여기서 자 3만 4천까지 갔다가 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멈췄다가 내려올 거냐 그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예, 요거 어, 참고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 제가 S&P 500을 설명을 드리면서 키스 오브 데스. 자 그래서 2 1 월선, 네 요거 2 1일 예, MA 요 선을 자, 이때, 다한버블 때는, 자, 요렇게 해서, 여기 근처 왔다가, 이렇게 무너졌죠, 이렇게. 음. 자, 이게 다한버블이고요그 다음에, 자, 여기는요, 자, 보시면, 다우랑 조금 비슷한데 좀 틀려요. 자, 붕괴시키고,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저점 찍고, 얼마? 61.8%, 50% 넘기고, 그 다음에 폭락했죠. 그 다음에 여기 저점도 여기 저점을 붕괴시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S&P 500을 보면 뭐랑 비슷하냐? 얘랑 비슷해요. 얘랑. 네이먼 사태 때 여기, 예, 요 흐름이 똑같습니다. 예, 거의.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저점까지도 붕괴시켰다는 거 요거 한 가지 하고요. 요 형태가 똑같다는 거한 가지 하고. 자, 그러면 현재 모습은 똑같죠? 네. 자, 붕괴시키고, 올라와서, 자, 뽀뽀 패턴 만들고, 지금 살짝 여기 와있죠. 예. 자, 4230, 4230. 예. 여기 저항 받고 만약에, 자, 여기서처럼, 여기 부딪히고, 여기 내려오면, 자, 부딪혔을 때 다음 달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반기, 지금, 자, 팔, 8월달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 그 하반기를 쭉 보시라. 그러면 이따 하반기 때 만약에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면 뭐하고 똑같아지죠? 예. 리먼 사태급에 뭔가 터진 겁니다. 예. S&P500을 보고. 예. 기간도도 짧아요. 음. 잘좀 보시고요. 이때도 반등이 들어왔어요. 예. 하르락. 그 다음에 반등. 근데 여기는 50을 못 넘었네. 근데 여기는 지금 예, 저점 찍고 46 저점 찍고 세게 반등이 들어오는 바람에 55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시 상대 대세 상승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네, 주변 여건이나 경제 여건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니다. 지금은. 이게 갈 때가 아니다. 예. 왜 걸리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때도 하나, 둘, 셋. 자, 지금도 뭐다? 하나, 둘, 셋. 이거. 예,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여기 저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예. 원지 모르지만 크로스가 나는데 여기 저점을 이탈했죠. 그럼 여기 저점도 이탈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상정해 보자, 이거예요. 상황을 에, 설마 여기까지 가겠어? 700포인트? 예. 에, S&P 500이 엄청나게 무너질 수 있는 에, 보통은 지금 어디까지 보냐면 예, 요거 팬데믹 상황의 저점까지 봅니다. 예, 2000, 2000선까지. 예. 어떤 분들은 뭐, 삼천선, 어, 보는 경우도 있고요 요렇게, 음, 삼천선. 자, 그래서, 그거는, 어, 예상일 뿐이지, 앞으로 이제 정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연준이 진짜, 에, 아주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왜? 에, 수동물을 공급하고, 어, 식수를 공급하고 끊는 거는 연준이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식수가 돈이잖아요. 물이. 예, 물이 안 들어가는데 얘가 살 수가 있나요? 예, 공핍하게 살아야죠. 음, 그래서 지금 은 아주 중요한 예, 전환기에 있는 겁니다. 딱 속을만 하죠. 반동 들어온 거 보세요. 살벌하잖아요. 예, 고점, 저점, 50%. 이러면 상승으로 봐요. 그런데 강과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 여기가 역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동성이 진짜 무지무지하게 많이 풀렸다가 이거를 회수하는 중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잠그고 있는데 이거는 안 보이고 올라간 것만 보여.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대전환의 시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네, 에, 그래서 여기 61.8%까지 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4,350까지는 열어두시라.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그 다음에, 나스닥 주봉 같은 경우도 지금 한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기요 부분 있죠? 이 저항. 네,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 잘좀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데드크로스 났는데, 네. 재밌는 거는 데드 크로스 나서 이걸 끄집어 내려요 보통. 네 아무튼 기대 한번 해 보십시오.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자 지금 정배열 초입이다 들어가야 된다. 예 그거는 맞아요 여기만 봤을 때.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현재 먹고 살짝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예, 제 생각을 해 보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패턴이 자꾸 뜨죠, 이렇게. 많이, 예. 그러고는 여기서 방향을 잡으려고 지금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음. 자, 고점이 증가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 일단 생겼고요그 다음에, 자, 어제 쇼링스타, 쇼링스타. 이거 잘좀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 지금 이제 요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자, 이 고점을 넘으면 좀더 상승. 자, 고점 못 넘고 내려오면, 자, 여기까지, 요, 붕괴. 그러면, 네, 폭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한계에 와 있다고 보고요. 여러분들, 잘 체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왜냐, RSI 값이 고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내려옵니다. 예. 바로 내려오진 않겠지만, 네. 만만하지가 않죠? 이 매수 세력이, 이게 쉬운 세력이 아니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런데, 자, 요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13,550 13,500 여기가 상당히 저항이 클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좀 보시고 자, 그다음에 자, 나스닥 파동을 보시면 음, 지금 네. 50%까지 못 올라왔는데. 네. 50%까지 못 올라왔는데 요38% 부근에서 계속 공방을 벌입니다, 지금. 네.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 앞으로 상황을 잘 지켜보시고, 요게 201선이거든요. 네, 밑에 있고요 자, 201선이 예, 엄청난 의미가 있다. 예, 의미가 있다. 왜? 이거 잘안 깨거든요. 보실래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어, 자, 올라오는 와중에, 200일선이 계속 지지가 돼요. 자, 여기 살짝 깼다가 올라오고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자,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올라가죠. 깼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또 타고 올라오고. 자,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팬데믹 상황. 근데 지금은 자, 깼는데 자, 앞에서 보면 깼다가 올라오고 깼다가 올라오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올라오다가, 깼어, 이번에. 확실하게. 깼는데, 올라왔는데 실패. 어? 실패. 그러면 다 던져요. 세력들이. 다 던져버립니다. 다시 또 올라왔어요. 아이고, 여기 또 걸렸네. <laughs> 또 실패. 자, 이번에 또 올라오려니까, 먼저 빠지고 앉아있네. 네. 여기까지도 못 왔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 그죠? 그래서 앞으로, 자, 얘가 이제 전환되는, 밑으로 전환되는 상황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고점, 저점, 반등, A파, B파, 그 다음에 C파가 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서 상당히 예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요. 네 그러면 자 예상치는 한 7천 선까지는 열어놓으시라 왜? 자이 크기만큼 보통 내려오거든요. 요, 요 정도로 이렇게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 일단은 음, 기본적으로 근데 현재 52 잖아요 주봉에서 예, 52란 얘기는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다. 아니면 현재 봉 형태를 보면 예, 더 이상 진행을 못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아무튼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나스닥은 나스닥대로 다컨버블 형태로 가고 있고. 그런데 S&P 500을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은 상당히 예, 위험한 구간에 와 있다. 하락에 대한 네, 20, 24%. 그죠? 반등 50%.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되겠죠. 9월달, 10월달, 11월달. 예. 그런데 연준이 세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비슷하다? 예. 여기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지금 예, 현재 여기가 8월달이고요. 다음 달 9월달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 10월달, 11월달. 네. 예, 붕괴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두달 행보하다가 또 폭락. 이때가 어, 리만 브라더스, 예, 네, 그 회사가 파산했던 그 달입니다, 요 달이. 음. 그래서 지금 시장은, 특히 S&P 500은 지금 모든 버블이 꺼지는 와중에서 지금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패턴은 어떻게 된다? 반복이 된다. 예. 네. 그래서, 어, 시골 쫙이 변방의 장수가 분석한 패턴을 한번, 네, 잘 참고하셔서, 어, 지금 이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S&P 500에서 주봉에서 여기 예, 지금 현재 얼마냐면 어, 4,200, 4,300을 4,260이죠. 네, 4,260. 자, 만약에 다음 주도 4,230, 60을 못 넘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 예, 초긴장하셔야 됩니다. 예, 왜? 파동 자체가 이제 C파로 가기 때문에. 아, 시파가 아니라 시파동. 네. 시파동.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좀더 가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네. 4,350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림길에 있는 거야. 갈까 말까. 이거. 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한 변곡점에 와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잘못 들어가면, 자, 저점에 잡아서 여기서 잘 팔았어요. 근데, 더 간다고 생각해서 질렀어. 자, 그러면 a파, b파, 만약에 c파라면, 이게 예, 이거는 뭐가 나오는 거다? 예, 신용 문제가 걸려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크로스가 나올 것이다. 예,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된다. 지금 엄청난 고... 그, 상승과 하락에 딱 지금 거기에 걸려 있는 상태다. 여기서 잘못 삐끗하면 완전히 골로 가는 수가 있다. 철저하게 대비하자. 그러면 지금 뭐 하자? 아, 그냥 구경하세요. 올라가도 구경. 자, 여기 돌파하면, 자,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 고점 돌파하면 그때 사세요. 예, 고점 돌파하면 사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쉬고, 만약에 여기서 내려오면, 네, 요 저점 깨면 숏. 그냥 배팅해 버리고 그러면 돼요. 자 다시 자 여기 돌파하면 사세요 S&P 500. 자 지금은 어떻게 한다? 쉬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저점 깨잖아요. 여기 에, 3,600 깨면 무조건 그냥 숏 배팅하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짭짤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연습으로. <laughs> 그렇다고 또, 어, 빚내서 뭐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연습으로. 연습하세요. 연습. 네. 제가 딱 정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고점 넘으면 배팅, 상승으로.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 그 다음에 여기 저점 깨면 에, 숏 배팅 연습. 아시겠죠? 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은 골로 가는 수가 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반기. 요거. 그래서 오늘 요거 적어 놓은 겁니다. 오늘, 오늘 하반기 적었다. 이렇게네그 전에 영상에 이 글씨가 없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게 이제 증거가 됩니다. 제가 계속 올리기 때문에. 예. 네. 잘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좀 보시고, 네, 내일 도 주말 영상 또 제가 올려 드리고요. 공부하시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십니다. 제영상을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알람, 광고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